안녕하십니까. 홍성남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또 배를 잘못 항해하기도 하듯이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살이가 꼬일 대로 꼬이고 뭔가 잘 안 풀려나갈 때 그리고 왠지 결과가 참담하게 나올 때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이 꼭 자기에게 있는 듯이 자기 잘못인 듯한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마시는 것이 이제 화술이죠. 화술이고 또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나 또 가족들에게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리학자 네비아 뮬란의 그 처방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비아 뮬란은 심리치료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첫 번째 것, 뮬란은 부정적인 기분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기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긍정적인 면을 총동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장터에서 적군하고도 비슷합니다. 나를 다 점령하려고 하는 적군. 그 적군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들,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감정은 그 반대쪽에 있는 감정들이겠죠. 유머, 또 긍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칙칙한 감정들 갖다가 제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판적인 생각을 재구성하려면 자동적으로 떠오른 비관적인 생각을 인정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점령지 국가 국민들 중에서 레지스탕트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심리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덮는 그 어둡고 칙칙하고 불안한 생각들과 싸우는 그 레지스탕스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비관적인 전망이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렇게 잘안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될 때까지는 그게 현실이 된건 아니거든요. 현실이 될 거라고 내가 예측하는 것이지, 그럴 때는 그 생각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것에 종속되게 되면 아직 일도 생기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내 삶이 다 망가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귓전에 와서 넌 앞으로 망할 거야, 넌 앞으로 불행이 닥칠 거야 라고 하는 속삭이는 그 소리와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들이 권하는 방법 중에는 겟아웃 요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겟아웃, 나가라, 내게서 떨어져라 라고 외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너무 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덜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볼수 없는 데 대해서 자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빠져나오는 것은 바로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대처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한 사람
그러면 늘 모든 게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없지요. 예, 행복한 사람이란 자신이 운명에 끌려다니는 희생물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다루는 기술, 삶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기력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 나는 불행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바로 우울증, 불안증이 유발돼서 그 어둡고 칙칙한 늪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행복한 삶은 지극한 만족감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도 비극, 도전, 불행, 실패, 그리고 후회까지 모두 껴안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주도적인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